들어간다 통이 입에. 아 저요? 이렇게 자주 알려주시는데 거울 치료가 되네요. 맘들의 아... 뉴진스라는 이야기가 됐어? 아니 나 지금 애기 막 지지고 볶고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이 여기로 불러가지고 뭘 하겠다고 부른 거예요? 왜? 왜? 보통 유치원 가고 나면 네. 어떤 시간 보내세요? 브런치 애유원부라고 해요. 애는 유치원 맡기고 엄마들끼리 브런치 약간 이렇게 싹 한 점 해주면서 서정언니, 민정언니, 지영언니 막 욕 한 다발씩 해주고 걱정, 근심. 오늘 애유원부를 홍 작가님이랑 하시는 거 어때요? 아니 뭐야 아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풍님. 어제 풍 작가님 네. 아들이 짠치를 아 진짜? 어머, 콩그레츄레이션. 하이루 반갑규리. 어? 너가 이제 한 살이 되었니? 세상에, 이 세상은 참 험난하다고. 너가 앞으로 헤쳐나갈 이 세계, 지구,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우리 어른들이 잘 이끌어가볼게. 따릉따릉 규리 사랑해. I love you. 어, 내 남편 난리 났지. 키가 191이야. 헌칠해. 자랑은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네네. 내가 초면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래. 피부가 참 좋다. 뭐야? 아, 어, 안경이 되게 괜찮다. 아, 이제, 어머, 아, 아니, 아니 없네. 없어요. 어머, 뭐야? 가짜야. 멋있으려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 안경이 네. 시력을 보호하기, 시력을 딱 잘 보이게 하는 용인데 그렇죠, 그렇죠. 알이 없으면 안경을 벗으면 사람들이 수염이 아, 네. 내생이 처음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수염이 아, 이거, 예. 이만큼 날 거면 깎아버리는 게 나아. 아니, 없네? 아. 예.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물어봐요. 뭐, 무슨 일 있어? 왜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아니, 아, 반갑습니다. 뭐, 예, 예. 아, 반가워요. 이제 인사하네. 아, 뭐야, 예, 왜 이렇게 반갑습니다. 늦어가지고 이제 아, 인사를 해? 아니, 이게 아니라. 사진 한번 찍어줘봐요. 아, 네. 그, 사진이요? 네, 지금. 아, 제 걸로요? 아, 어머, 끊어졌어! 뭐야? 밑에 딱 여기 밑에 딱 하늘 많이 나오게 작가님이니까 무조건 알지. 어 자세가 딱 나오네. 삼각대 딱 근데 나오네. 근데 아파트가 배경이 돼가지고 잠깐만. 괜찮아. 내가 여기 사는 척하면 되고 좋은 아, 아파트잖아. 아 좋아요. 고마워요. 아 예 별 말씀. 서봐요. 아 저도요? 아 정말 괜찮아. 하나 둘 셋 부위 하나 둘 셋 웃자 하나 둘 셋 발포인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키가 190cm 남았어. 아, 그래. 와, 너무 젊었는다. 네, 편하게 해드릴게요. 한번 야무지게 먹을게요. 커가지고 여자들이 이런 거 먹기 좀 진짜 아, 초면에. 그래요? 그냥 안 먹을게요. 고개들 편하게 드세요. 이런 거 먹기 좀 진짜 아, 초면에. 워낙 요즘에 인기시잖아요. 아유, 대체 내가 무슨 인기가 있어. 민수 씨만 조회수 빨아가지고 그 사람만 돈 버는 거지. 사랑해요 민수 씨. 개그맨이래 알아요? 아니 근데 응. 어떻게 이렇게 말을 계속 하시면서 되게 빨리 잘 드세요? 이게 애기 엄마들 원래 후딱 먹고 후딱 일어나고 후딱 얘기하고 후딱 전달해야 되거든. 말도 너무 신기하네. 맞죠? 체하지도 않아. 야 안 체하세요? 좋아해버려. 야 신기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체해도 기침 한 번이면 나. 아 기침 한 번이면 나. 체한 게 기침. 이게 소화기랑 기관지랑 다른데 이게. 야 기침하면 난 나아버려. 어 그래요? 야 나는 그립 피워도 나.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또 관절인데 이게 기관지랑 관절이랑 연결이 돼 있는. 야 신기하네. 애기 엄마들은 그래. 아 애기 엄마들은 그래요? 어제가 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잔치 했어요? 돌잔치? 어제 했습니다. 어? 어디서? 내가 아는 언니 세미 언니라고 사회 기가 막히게 본 언니 있는데 세미 언니요? 네. 저도 그분 아, 좀 이제 다리 건너 아는데 네. 도캠 돌잔치 네. 5년을 했대. 참 좋다. 어우 귀엽게 생겼다. 네 요렇게. 어머머. 아 근데 이게 이런 옷이 입으면 배가 뽀록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그것도 귀엽지. 애가 배 튀어나온 거 뭐 어때. 아 나이 먹어서 안 튀어나오면 돼. 아 네. 그래요?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를 봤어. 나이가 들면 이게 어. 중력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 어 그니까 나오고 예. 처지고 아, 난리가 나.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예예. 예. 뭐야 애기들 용품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야 여기 나 또 시원하게 긁어. 큰 거 안 바래요. 자 우리 우아하게 샤핑할게요.
야 이거 이제 자전거네. 이런 건 이제 탈라이가 됐는데. 그건 못 사줘요. 아니 사달라는 게 아니라. 후배,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아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있어요? 아, 이제 띵띵 띠리리리 애착 띵띵님 띵. 어 이거 야 이거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요거 요거 요거. 아 오감놀이 동요? 아유 야. 저렴한 건 다 있네 아주. 아기상어 이거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뚜루루 둘 다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 꿀이니까 꿀꿀이 어때? 어 꿀꿀이 좋다. 요즘에 돼지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돼지 고기도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4,000원. 어, 나는 내 신조가 14,500원이면 여기에 0 더 붙여서 뜯어먹어요. 나는 그런 여러분 저 보통 여자 아니에요. 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 보통 여자 아니야. 내가 14,500원 썼지 난 145,000원 쓰는 여자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여기 애플페이 돼요? 아 그래요? 어. 다행이다. 아니야. 어떻게 나요? 어떻게? 아 뭐야 애플페이는 안 돼. 지금 안 바꿨는데. 아 됐어. 내가 계산할 거야. 아 됐어. 아 제가 할게요. 어떻게? 아 됐어. 내가 할 거야. 아 됐어. 내가 할 거야.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 애플페이를 좀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마. 이거 캔디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아 이거. 결제하지 마세요, 선생님. 어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뭐야? 나 진짜 눈물 날라고. 아 서준만 서준이 게 아니었어요? 나 미안해서 눈물 나올라 그래. 들어간다 풍이 입에. 아 저요? 아. 아 뭐야 손가락 딱 이거 내 파츠 심었어. 아 야. 아 우리. 아니 나 제가 우리 우리끼리한테 자주 하는 짓인데. 어때? 아 얘가 짜증내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아, 얘가 거울치료야 거울치료. 야 이게 거울치료가 되네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아, 네. 알았죠? 저 여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아 저도요? 그 이형씨 톤을 더 높게 애기한테 그래. 아 야 나는 야! 나는 독한 여자야. 나는 온기로 알아버려. 야 온기로 알아버려. 이렇게 풍님 만나가지고 나한테 또 대화가 잘 되네. 대화라는 게 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티키타카랬는데? 아 그래 티키타카요? 그리고 이런 게 서로 대화가 너무 잘 돼. 이렇게 온기가 아, 예. 본 적 있어? 계속 웃잖아. 아, 오늘 예. 두 발 뻗고 잠들걸? 집에 가면은 아내가 엄청 사랑스러워 보일걸? 왜요 갑자기? 나보고 아내 보면은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할 수도 있어. 고요하고 적막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밤에 예. 혼자 와인 한잔 먹으면서 딱 예. 샹송 같은 거딱 틀어놓고서 눈물 탁 흘리면서 그 눈물 한 점에 딱 와인 한 잔. 짭짤하니까. 그치 그런 혼자만의 시간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 샹송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아, 네. 어? 뭐지? 아띠리스타요. 샹송 좀 맞아요? 어. 아니었어요? 어머, 어머. 예. 느낌만 넣으면 다 향성이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뭐 다 향성 아, 되는 거야. 아, 어. 그렇구나. 떴다 비행기. 그 비행기 노래도 향성. 어떻게요? 다 돼. 프랑스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 이거를 좀. 향성이 프랑스 거야? 뭐야? 뭐야? 향성 대한민국 거 아니야? 뭐야? 몰랐어. 여기에 뭐 브런치 유명한 게 있나 봐? 아 그럼 유명한 게 있죠. 아 진짜? 그럼요. 저희 헬스장에 줌바 하시는 어머니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도 줌바 잘해요. 아 줌바 잘하세요? 나 그런 거 좋아해. 줌바 어떻게 해요? 나는 줌바 말고 아까 필라테스나 약간 네.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다른데요? 줌바랑 필라테스는. 에어로빅 막 이런 거. 나는 장르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늘로 갔다 밑으로 갔다 땅으로 갔다 나는 우주로 갔다 해버려. 아, 그래요? 그게 만능인 거야. 아 그래요? 어? 턴 봤어요 방금? 봤어? 봐봐 난 다 해버려. 이 집 잘 간다. 약간 잘 못 가는데는 얼음 덩어리로 씹히는 데가 있어. 그거는 약간 믹서기가 살짝 싼 거 쓰는 거거든. 아 그래요? 여기 믹서기 좀 좋은 거 쓰네. 어떤 게 좀 좋은 거예요? 믹서기 네모 각진 거 있어요. 카페에서 쓰는 거. 버튼 한 번에 싹 갈리는 거. 아 카페 하셨다 그러지 않았나? 했었죠. 다 말아먹은 건가? 어.
어머 세상에 카페 어디다 가 있길래 말아먹었어? 그거 나한테 말했으면 우리 언니들 다 데리고 가서 홍보했지. 아, 그게... 내가 마음 카페 올리지? 나중에는 이건 마이너스 단데 두 배로 이상으로 벌 수 있다니까? 뭐라면 이렇게 벌 수 있을까요?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저희 셔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뭐 아이돌 이상으로. 진짜? 약간 좀 옛날부터 워낙 팬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고맙다. 뭐 이런 거 내 자랑인데 뭐 맘들의 내 뉴진스라는 이야기가 됐어? 아, 뉴진스. 왜 근데 주변에서 난 궁금한 게 남자들은 다 팬입니다라고 안 하고 제 아내가 좋아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본인은 곧 죽어도 아닌가 봐.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게 아니라, 카메라 꺼주세요. 아니. 이렇게 티인지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한 이제서 약간 좀 친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 무슨 표정이죠? 아니 표정이 되게 나 궁금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MBTI가 T가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공감이 되게 또 머리로 하지만 그래. 이게 몸에서 안 받아줘. 되게 당황스럽다. 눈을 크게 뜨고 혀를 살짝 내밀어줘. 그 다음에 이제 슬프다 눈물 난다 너의 말에 공감한다. 아 예. 입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카메라 살짝 봐줘야 돼. 아 이거 그거야? 보고 또 하늘 보고. 아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세트로 딸려오는 게 손을 딱 깍지를 딱 끼고. 아 이게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야. 아 이런 공감이 돼요? 그럼. 아 그래요? 그리고 딱 강력하게 얘기할 때 입술을 딱 깨물어주고 콧구멍을 벌려. 이거 맞아요?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인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맞아 이거 잘하네. 아 이거요? 응. 이게 뭐 이게 언제 듣는 거라고요? 나 까먹었어. 이거 까먹었어. 오늘 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와, 야, 저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웠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찍는 사람도 기분 좋고. 기분 좋아. 감독님 기분 좋으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 야, 감독님이 되게. 지금 봐봐. 엄청 웃잖아. 잇몸을 처음 봤어. 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 아, 지금 하도 안 웃고 입 다물고 있어서 입에서 똥구렁내 날 거야. 똥구렁내. 이빨 닦고 오세요, 아침에. 입에 똥구렁내 날 거야. 아, 오늘. 얼마나 똥구렁내 나니? 근데 지금 똥구렁내. 웃으니까 환기 좀 시켜요, 이제. 똥구렁나는 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입에 똥구렁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글이 한번 돌려. 아 그래. 조만간 아. 나한테 연락해. 가글은 아, 좋은 거 하나 알아. 공구하는 거예요? 싸게 해줄게. 아, 그래요? 나는 세상에 입에서 냄새가 안 나버려. 아 입에서 냄새가 안 나? 나는 자면서도 막 환기시키면서 자. 자면서? 입이 안 다물어지세요? 잘 때? 나는 막 눈도 안 감겨. 아 그래? 아, 그래. 꾸미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러고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이거 귀파고 코팔도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때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밥 수저야 진짜. 아 밥 수저요? 탁 하면 잔뜩이야. 귀에 싹 하면 가득 찬.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영상 올리면 품절 대란도 일어나. 그러니까요. 나랑 경쟁한 애 하나 있어. 누구요? 레오제이. 아 그분하고 경쟁이. 걔는 나 같다면 다 사들어 사람들이. 나 레오제이 못 따라간다. 난 아직 레오제이 똥꼬만 치료도 못 따라갔어요. 레오제이 그냥 발톱 때라도 따라가 볼게요. 레오제이 걔네만 몇 억 신어요. 아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할 때도 근데 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막 얘기하다가도 아니 윗집 민정 언니 있지? 이혼했대. 이거 이혼했대를 들으려면은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목소리 크게 한 거보다 이 작게 말한 이혼했대가 쏙 들어온다니까. 이게 의외로 내가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때 그 부동산 있지? 그 언니 어디 가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 남편을 해가지고 싸우고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서정 언니 있지? 그 언니가 싹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게 다 들려. 이게 애기 엄마들의 화법이야. 내 남편한테도 가끔 써먹어. 여보 그때 가가지고 정구 오빠는 그랬지? 다시 한번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써버려.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화를 세게 내는 것보다. 아 그럼 왜 그래 뭐 이거 아니고 그냥 딱 나 제일 싫어하는 표정. 이러고 제일 싫어하는 그래. 표정. 이게 더 무서워. 제일 싫어하는 표정. 이게 무서운 거야.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하나 준비. 어, 뭐야? 선생님 마음에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아, 뭐야? 그 브런치 접시가. 뭐야 이 사람 진짜. 거의 멀리서 입만 뻥긋뻥긋 다 알아들을 정도로 브랜드는 바로 들어. 알아들어. 뭐 미쳤네. 어 무조건이야. 진짜로? 저녁까지 있어. 아 내일까지 우리 1박 2일로 어디 하자. 1박 2일로 빌려버려. 아내도 불러. 우리 남편도 불러. 파티에 그냥. 아니 놀아버려. 어머. 좋은 사람이다. 아니 그래가지고 돈을 안 쓰려고 그랬구나 계속. 거기에 돈 써가지고. 아 제가 좀. 난 그 마음. 아우. 나 그 마음도 모르. 미안해. 아이고.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부가 타고나가지고 피자 먼저 돌리자. 아 그렇구나. 맞네. 여기서 일단 편안하게 여기 앉으시고요. 진짜로 요리해 주는 거예요? 네. 디저트 만들어 드려요. 아니 잠깐만 이럴 거면 우리 배관으로 와. 아 배관으로. 그, 일로 와봐. 이번 우리 일하는 사람 하나 그만뒀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가게로 와. 아까 계산할 때도 김부님 계산했구나. 너 가면 내가 해줄게. 좀 어려운데? 해줄게. 5만 원만 더. 렉도 그럴까? 8시간 일하는 걸 9시간 일하면 되잖아. 그래? 그 정도면. 우리 밥도 줘. 밥도 줘? 밥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어 궁금하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그런 거 유행하고 이런 거 첨단 유행을 달리고 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 환장하죠. 디저트도 제일 핫한 거. 아~ 막 그런 데 가서 핫하잖아. 나는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최신 유행의 어떤 집합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드려. 어 좋아요. 어머. 어머 딸기 맛있겠다. 근데 약간 딸기의 알이 좀 작다. 아 이거는 작아도 상관없어. 으깨나 보다. 원래 이렇게 이쁜 거는 크면 만들면서 얘기해. 멀티가 안 돼. 좀 앉아 계세요. 좀 앉아 계세요. 아니 이게 좀 앉아 계세요. 날 시켜. 저기 가까운데 마사지 좀 보내고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마사지 받으면서도 통화해버려. 크림치즈는 맛있어. 어디에 넣어. 그럼요. 저 진짜 저는 멀티가 돼요. 요리에 3-4개씩 해버려요. 진짜 대단하다. 왼쪽으로는 계란 후라이 해버리고 오른쪽으로는 찌개 끓여버려. 그리고 발은 가만히 있어. 발도 가만히 안 있어. 발로도 다른 거 만들어 나네. 애라도 봐. 다 해. 아 이게 멀티가 되는 사람도. 아 멀티 되지. 그리고 그렇게 구멍으로는 이렇게 통화한다니까. 그리고 엉덩이로는 남편 이렇게 막 밀어. 잔소리까지 해버려. 아 그래도 이렇게 야외 나와가지고 바람도 세게 해주고 너무 좋다. 그죠? 배고프니까 미세먼지라도 먹고 있는 게 난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해. 네 할게요. 제가 꼭다리 딸게요. 아 정말요? 오 진짜 빠르다 손님. 저는 말만 빠른 게 아니야. 아유 그리고 멀티도 돼. 빨라요. 말하면서 다 해요. 이게 엄마들의 힘이야. 이렇게 홈메이드 느낌? 물론 홈은 아니지만 다큐라서. 아 다큐? 왜 다큐라서? 아 이거 인간극장 같은 거야? 네 맞아요. 아 뭐야 그래가지고. 나 예능인 줄 알았어. 요즘 약과가 진짜 유행이에요. 심지어 약과 스무디도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알아요? 뭐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거 많이 해요? 아 이런 거 많이 해요? 아 이런 거 아 이건 서준이가 되게 좋아하겠다. 짜라란. 오! 봤어요? 여기에 뭘 얹어 먹어도 맛있어. 아 진짜 이런 그릇은 똥을 얹어 먹어도 그 똥이 맛있어. 진짜로. 갈게요. 아니, 왜요? 앉으세요. 사람 아니, 이렇게 농락. 아니 아니라. 아니 왜요? 아니 앉으세요. 이건 감동인데 난 감동이 아니야. 나한테 분명히 아까 회전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올라왔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잘 그렸다. 양념 묻은 것들 있잖아. 곱창이나 갈비찜 같은 거 싹 해가지고 건더기 건져먹으면 바로 치워버리면 돼. 양념에 밥 비벼 먹으려고 한다? 아 됐어 됐어. 치워 치워버리면 돼. 그럼 몰라. 수저를 오른손으로 딱 잡으면은 걸거치지 않을 텐데. 맞네요. 아 우리 엄마가 아 엄마가 진짜 여기 와 있나? 우리 서준이가 크면 이럴 거야.
오늘은 서준맘의 좀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디저트. 특별할 수밖에 없죠.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이고. 쥐가 된 기분이에요. 실험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그 정도만. 손을 저렇게 바로바로 떤다고? 아, 너무 안 보인다. 오. 불 보이죠? 어, 불 붙었어. 여기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냥 아지랑이가 보여서 멀미나요. 아, 지금 자 이게 들어. 이게 맞아요? 오, 불러. 지금 어떻게 들어올리게요 그거를? 이거 손으로 하던데? 아니 어디서 보고 온 거야? 빨리 데워지기 전 얼른 빼. 지금 뜨거워지겠어. 자, 조심하세요. 핸드폰 치워. 핸드폰 치워. 이게 무슨 이벤트야? 이게 무슨 이벤트야? 나 귀찮아 죽겠네. 그냥 먹자 좀. 아, 뜨거. 맞아요. 네,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불채로 먹는 건가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싹 흘러야 돼. 그리고 불도 원래 보려면은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보여야 돼.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불을 원래 이벤트 할 때, 아, 불쇼 할 때 이게 아예 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꺼졌나?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서준이도 키우고 하느라고. 여기에 불은 안 났지만 내 머리에 불이 났어서 방금. 속이 너무 터졌다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원래 이런 게 맛있는 거야. 오, 예쁘다. 어디요? 짠. 어.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한 맥. 이거 해줘야지. 탁탁탁탁 하는 거. 마이크에 대고 요란스럽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비껴봐. 아우, 샴차다. 어, 거리의 집시 같아요. 한맥이야.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가지고. 어머! 한맥 너희들. 나는 진짜 눈물 콧물이야. 거품이 기존보다 20초가 늦게 꺼져. 아이, 됐어. 먹어봐야지. 한맥님들. 내가 먹어봐야 알아. 다른 방법이 떨어 있어요. 스무스 헤드 리추얼. 스무스. 스무스하다. 헤드, 머리. 스무스한 머리 모양. 3분의 2 정도 싹 따라주고. 오, 아, 근데 거품이 쫀쫀하네. 와우. 약간 좀 이제 위에서부터 거품을. 와. 셋, 넷, 다섯, 여섯. 먹는 재미가 있네. 아홉. 야. 뻥긋하게 이제 올라오잖아. 아, 어머, 얘는 어머. 이렇게까지 올라. 아, 이렇게 올라온다고. 어머,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흑하고 마셔줘야 되는데. 이게 스무스 헤드. 스무스 헤드 리추얼. 근데 아까 본인이 만들었던 거랑 똑같네. 이게 동긋하게 올라가면 퍼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거였구나. 아, 야 진짜. 아니 아까 그 모양이랑 이 거품이랑 똑같네. 봐봐, 이게 동긋하게 유지되잖아. 아까 이것도 흐르지 않고 유지됐잖아. 와. 나의 숨어있는 코드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니 너무 숨겨놔서 그래 코드를. 야. 보통 그 꽁꽁 안 숨기거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손가락 하나를 딱 펼쳐요. 처음에 거품을 마셔. 어. 거품 쫙 들어와요. 어.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펼치고 나머지를 이렇게 쫙 마시면 되는 거예요. 와. 아, 너무 좋다. 이게 유행할 것 같아 내가. 아, 진짜? 왜냐면 서준맘 이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한맥 나한테 들어와야겠는데. 이거 날따라한 거죠. 한맥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거품에 한 번, 목 넘김에 두 번, 그 다음에 서준맘과 세 번.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손가락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지, 그럼. 이야. 와, 진짜 부드럽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보통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면 소리 안 나. 아, 근데 거품이 쫀쫀하네. 거품으로 한 번, 목 넘김으로 한 번. 맛있어요. 되게 달아요. 달면 맛있잖아요. 응. 약과랑 같이 먹으니까. 그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아! 섞임 났어. 진짜. 피 얼마. 이만큼 나 이만큼 얌생이. 꿀떡 삼켜. 보이지도 않아. 자꾸 엄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네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 서준이랑. 서준이 좀 밝은 편이죠? 아, 그럼요. 밝지. 애 아빠도 밝고 나도 밝은데. 서준이가 이제 유튜브 카메라 들고 찍은 걸 제가 가끔 보거든요. 아, 카메라 잘 잡아. 그러면 제가 PTSD가 올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내가 숨가쁘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서준이가 밝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밝아.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다행히. 뭐 말을 안 하니까 왜 애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실어증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애 밝아요. 아, 이거 이름 좀 져줘야 돼요. 김풍풍풍님이 이거보다 더 달게 드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약과다. 어? 괜찮죠? 이건 약과다. 약과다 들어왔잖아. 갑니다. 어때요? 이건 약과다. 이건 약과다. 너무 좋아. 약과다. 너무 좋아. 약과다. 이건 약과다. 이럴 때 좋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 됐어요? 아니라. 아,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웨이브 하면서. 진짜로 즐거웠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만나. 그럼요. 뭐 특별히 즐겁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특별히 즐거운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 흥 오르고 내가 스스로 즐겁긴 했어. 왜냐면 불쇼도 불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애써 찾는 그 불. 그리고 혹여나 이 불이 안 꺼졌을까 봐 걱정하는 내 마음. 어떤 게스트가 와가지고 힘들게 하거나 하지? 전화해. 전화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나 민정원이 서정원이랑. 민정원 서정원이가 누구? 나 아는 언니들을 아니, 내가 그래 맘카페에 딱 올리지 다 팔 걷고 와가지고 우리 풍오빠 걷는 사람 누구야? 아 그래요? 여기 앞에 우리가 딱 서있지? 야 나 딱 서가지고 당신이에요? 우리 풍오빠 걷는 하지? 다 도망가. 와. 얘기해. 나 전화해. 나 바로 달려올게. 어디 가서도 영업 나도 이거 할까봐. 예, 이게 소리가 이게 남이 약해. 예. 앞니로라도 앞니로 해버려. 이렇게 앞니로라도 해버려. 그동안 제 헤이해져 있던, 느슨해져 있던. 에이, 그... 괜찮아. 계속 느슨하고 헤이해져. 어차피 그 자리 내가 들어갑니다. 아,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또 진짜.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 아무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김풍님도 너무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절 제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옛날에 이수동님 네. 되게 멸치 같으셨잖아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아 잠깐만요. 갑자기 상남자 보여드려요. 이 까야 되나 이게? 깐다고 상남자가 되진 않아요. 삼성 핸드폰 가장 오래된 거. 아니, 냄새를 아니, 뭐든지 코로 냄새를 맡네요. 제가 원래 좀 상남자 아니